여기는 먹을 게 없고 저기 떡이랑 어묵 햄. 이거 라면 사리 한 개? 아, 너무 많아. 됐어? 어묵 조금만 넣어줘. 이 단계로 해주세요. 아 맞아, 저 단계가 있지. 많이 다녀봤구나. 성주야, 먹는 게 그렇게 좋아? 응. 살 빼야 되는데. 이거 먹고 살 빼면 되지. 그렇지. 내일부터. 찬주 엄마 살찐 거 보기 좋아 안 좋아? 보기 좋아 안 좋아? 좋아. 엄마 살찐 게 보기 좋다고? 근데 엄마는 찬주가 살찐 거 싫어. 친구들 보면 다 날씬하지. 뚱뚱 언니도 있는데. 근데 찬주처럼 이렇게 살 많이 안 쪘잖아. 배 많이 안 나오고. 많이 나왔는데. 그래서 어차피 오늘은 왔으니까 맛있게 먹지만 다음번에 만약에 마라탕 먹으러 오면 야채 위주로 좀 많이 먹자. 좋죠. 좋은 말씀. 어? 시라도 먹어볼게. 시라도 먹어볼게. 아 왔다. 고맙습니다. 어머, 진짜 야채가 푸르른 게 하나도 없네. 뭐 마라탕에 야채 참 많이 넣지 않나요? 아니, 막 뭐 청경채 막 이런 거랑 엄청 넣을 텐데. 안 된다고, 소화가 안 돼요. 어, 너무 맛있게 먹는다. 나도 먹고 싶다. 아, 나 왜 계속 치우냐. 야, 입맛 도네요. 맛있다. 엄마는 이런 거보단 야채 위주로 먹을 거니까 찬주도 이제 오늘까지만 마라탕 이렇게 먹고 야채 위주로 먹어야 돼. 어, 그래요. 그래. 그러니까 다음에는 우리 3kg나 4kg 한번 빼보자. 찬주도 3kg, 4kg 빼고 엄마도 엄마를 5kg 뺄게. 엄마가 더 많이 뺄게. 어. 찬주가 한 4kg 뺐다. 뭐 해줄까? 탕으로 맞게. 우와. 탕으로 맞게. 엄마가 탕으로 사줄게. 알았지? 약속. 자, 약속한 거야. 도장. 복사. 약속했다. 대신 그때는 특별하게 탕으로 두 개 사줄게. 어제 늦게 주무셨나 보다. 골자미인한데 조금 길어지네요. 어? 왜? 말씀이 되는 시야인가요? 어? 주무시는 건가요? 아침에 아이들 뒷바라지 하고 나면 좀 피곤하긴 해요, 그쵸? 야, 잠도 쉬었는데. 아우 피곤.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어머! 반대로! 다녀왔습니다. 왔어? 아이고, 우리 딸. 아이고, 아이고. 가방이랑 옷 갖다 놓고 옷 갈아입고 나와.
밥 뭐 해줄 거야? 멸치볶음 그리고 계란후라이 나물이랑. 나 그거 먹기 싫은데. 안 돼, 그거 해야 돼. 엄마처럼 살찌면 안 되고 편식하면 안 돼. 건강식으로 해줄 거야. 오, 그래도 좋다. 건강 좋네요. 깔끔하네요. 예. 형주야, 얼른 밥 먹어. 대답만 하지 말고 식사하세요. 엄마 일 갔다 올 테니까 밥 먹고 있다가 올게. 어디가? 밥은 식탁에 있는데. 뭐 찾았다. 과자. 저걸 숨겨놓은 거예요? 엄마가? 딸이 학교 갔다 오면 배고플 것 같고 제가 밥도 해놔요. 해놓고 가는데도 불구하고 아이스크림이며 막 과자며 뭐 과일이며 다 꺼내 먹어요. 저랑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못 먹게 제가 숨기고 있어요. 과자라는 게 한번 이제 손이 가기 시작하면 멈출 수가 없는 거잖아요. 오빠 왔다. 왔어? 엄마는? 일 갔어. 일 갔어? 밥은 먹었어? 저기. 왜 밥 안 먹었어? 배 안 고파? 떡볶이 먹고 싶어. 떡볶이 먹고 싶어? 떡볶이 먹고 떡볶이 싶어. 떡볶이하고 튀김 먹고 싶어? 알았어. 아빠가 그러면 시켜줄게. 시켜줘서 아빠랑 같이 먹자. 보자. 됐다. 시켰어. 떡볶이랑 튀김. 좀 이따 오면 같이 먹자, 아빠랑. 엄마가 알면 난리 날 텐데. 넌 플레이 댄스. 댄스! 그래. 그래, 저거라도 그렇지. 이거 해? 어, 해. 해봐. 해봐, 이제. 야, 너무 귀엽게 잘한다. 어머! 잘한다, 우와, 잘한다. 요새 저거 챌린지 하잖아. 네, 맞아요. 왔다 왔다. 네. 잠깐만, 얘들아. 아빠 빨리 와. 여기서 늦지 않나? 네. 여기. 왔다, 먹자. 아니 식탁에 밥이 있잖아 지금. 아빠도 까먹으신 것 같아요. 이것도 찍어 먹을까? 한 개 먹어. 응, 맛있겠는데? 어. 어때? 맛있지? 만두는? 맛있어? 응, 먹어. 아빠도 먹어야지. 근데 맵다 이거. 응. 그치? 만두는? 만두 안 먹어? 이것도 먹어? 오케이. 안 먹어 이건? 아 힘들어. 엄마 같아 이거.
어머 엄마 같지? 피로리 뭐야? 밥 먹게. 아니 밥은 하나도 안 먹고 지금 뭐 시켜 먹은 거야? 그건 하나죠. 엄마가 또 정성스럽게 차려준 밥인데. 천지야, 너 친구들이 뚱뚱하다고 놀리면 좋아? 아니야. 엄마도 이렇게 살쪄서 힘든데 너까지 살찌면 어떡해. 아니 그리고 자기야, 밥 차려놨는데 이걸 왜 시켜주냐고. 난 좀 먹고 싶어. 그러니까 이렇게 살이 찌는 거라고. 맨날 건강식으로 갖다 주면 뭐해. 천주가 아무리 먹고 싶다고 해도 어? 엄마가 해준 거 먹자고 말을 해야지. 시켜달란다고 그걸 꼭 시켜줘? 아, 얘가 먹고 싶다면 시켜줘. 아니 올 때마다 맨날 먹을 거 사갖고 오니까는 이런 건 안 먹고 아이스크림 사달라 그러고 마라탕 사달라 그러고 떡볶이 시켜달라 그러고. 아빠 때문에 자꾸 룰이 바뀐다고 지금 우리 집이. 아니 자기 나 뚱뚱한 거 좋아? 싫잖아. 살 빼라며. 근데 찬주는 그럼 살찌면 좋아? 애기잖아 아직. 맨날 나랑 똑같이 생겼다고 닮았다고 하면서 시켜줄 건 다 시켜주고 나한테는 왜 살쪘냐고 나한테 물어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 나보고 대체. 나처럼 이렇게 뚱뚱해지면 좋겠냐고 딸내미가. 그 이쁜 딸내미가. 와 지금 먹고 있는데 진짜. 안 먹는 거보단 나아요. 아내 입장에서는 걱정할 수도 있는데 제 입장에서는 크면서 그 살이 다 키로가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그다지 걱정은 없습니다 아직까지는.